예, 아주 전 듣도 보도 못한 그 생물들을 보게 돼가지고서 우리 그 강연 전체에 제목이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였는데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강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과학 강연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도덕적인 반성 같은 걸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주변,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라 그래가지고서 바다가 많은데도 그 바다에 대해서는 우주보다도 더 몰랐구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재밌게 들었던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강연자와 두분 패널을 모시고서 오늘 했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윤정 선생님, 그 다음 패널 선생님 모시기 바랍니다. 예, 패널 선생님들과 먼저 한 서너 가지 주제를 미리 정했는데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청중분들 그 많은 질문들을 지금 갖고 계실 텐데요. 그 질문들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에 계신 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동성 박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 지금 화면에 김동성 박사님의 그 연구 분야가 나오는데요. 조금만 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저는 해양 생물을 주로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생태는 어떻고, 이런 쪽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이판묵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판묵 박사님께서도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해양공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김웅서 박사님께서 강연해 주신 내용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잠수정이 필요합니다.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잠수정 전문가라서요. 이따가 또 거기에 관해서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지난주 강연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세 분은 실제로 유인 잠수정을 타고서 심해에 내려가 보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토의 주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그 심해 탐사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박사님, 그 심해 탐험 경험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지역에서 가셨고 또 어땠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제가 이제 석박사를 동경대학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심해 잠수정을 처음 만난 거는 1990년이었어요. 제가 석사 때. 제가 석사 주 전공이 아까 김 박사님 강연에 나왔던 열수분출공에 살고 있는 생물을 제가 이제 오키나와 트러플하고 오키나와 근처에서 이제 전공을 해서요. 그때 이제 신카이천이라는 게 가장 제가 처음 접했던 잠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카이 6500이라는 잠수정을 타고 제가 인도양하고 태평양 한이 열수분출공을 연구하러 잠수정을 탔었기 때문에 그 열수분출공이 주로 있는 수심대가 1000에서 2000m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1000에서 2000m 사이를 제가 잠수정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예, 이판묵 박사님도 어디까지 내려가셨고 또 경험 어떠셨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90년대부터 이제 무인 잠수정을 연구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해양과학에 사용할 수 있는 잠수정을 만든 거는 이제 해밀에어를 2006년에 개발을 해서 태평양에 6,000m까지 제가 다녀온 건 아니고 잠수정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유인 잠수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작년 벌써 1년 반 정도 됐네요. 2년 됐는데 그 프랑스의 그 노틸이라는 잠수정을 타고 지중해에 1,950m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해양 과학자들은 유인 잠수정을 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 뭐두분 타셨으니까요. 근데 해양 공학자 중에는 제가 유일합니다. 국내 해양공학자라고 하면 되겠죠? 네, 국내 해양 공학자입니다. 예. 김웅서 박사님도 경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여러분들이 그 보셨을 때 제가 들어갔던 데는 그 해저 평원입니다. 그 밑에 이제 뻘이 있고요, 망간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잠수정이 그 배터리로 그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끄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전력을 아끼는데, 심해 밑바닥에 5,000m 넘게 이제 쭉 내려가서 라이트를 딱
켜는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진 보셨지만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청자빛깔이죠. 이 바닷속에 누런 그 뻘하고 그 파란색이 어우러져가지고 나는 그 청자빛. 야, 우리 조상님들 여기 안 다녀오셨을 때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들었을까?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저는 사실 저한테 타락을 해도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그 얼마 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다시 봤더니 그 우주에서 이렇게 표류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잠수정 타신다 말씀드려서 딱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들어가시거나 그럴 때 겁이 나시거나 약간 그랬던 적은 없으셨나요? 겁이 안 난다 그러면 사실은 좀 거짓말이고요. 제가 그 경험 중에 제가 사실은 그 나라별 다른데 아까 말씀 강연에도 나왔지만 유인잠수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5개국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 이제 4개국이었죠. 근데 이 제가 잠수정 탈 때는 그 전에 뭘 써요.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뭘 쓸 때부터 뭐 아무 책임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 감수해라 뭐 그런 게 이제 서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경험은 유인 잠수정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공동 연구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여러 번을 탔는데 그게 한 번 잠수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억 소리가 나는 1회 잠수에 전체 비용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경쟁이 심해요. 그리고 날씨가 나쁘면 잠항을 못 해요. 사람이 타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줄도 풀어야 되고 잠수부가 그래서 간신히 그걸 버텨서 제가 한 번을 탔는데 10번을 예약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한 5번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각국의 연구자들이 경쟁을 해서 5번을 못 타게 되니까 5명은 못 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겨서 탔는데 내려가다가 한 그때 한 1000m 정도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갔는데 잠수정은 항상 어디에 있는지 모선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위치 추적 장치로. 안 그러면 위험해서. 근데 그 기계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수동으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상시에. 근데 그걸 또 그 파일럿 조종사가 양극과 음극을 반대로 껴가지고 다시 끼면 되는데 바다 밑에서는 약간의 트러블만 있어도 무조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올라왔던 경험이 있어요. 예. 네. 굉장히 허무한 경험인데. 예, 슬픈 기억이 있으시네요. 이방목 박사님은 사실은 그 기계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위험이나 안전 문제에 더 많이는 아니겠지만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그 오히려 제 생각에는 유인 잠수정보다 무인 잠수정 같은 게 안전하고 만들기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전문가 입장에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잠수정 개발이 어디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무인 잠수정, 유인 잠수정 나눠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 문제 하면은 사람이 타는 거나 안 타는 거나 뭐 똑같이 안전을 고려하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여파를 생각하면은 유인은 곧바로 이제 생명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보통 배나 뭐 항공기나 마찬가지로 잠수정도 그 안전 계수를 상당히 높게 합니다. 그 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안전 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잠수정도 유인 잠수정은 그 무인 잠수정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안전 계수를 높게 잡아가지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인 잠수정은 신기술을 접목하는 데는 무인 잠수정이 훨씬 유리한 게 하다가 잘못돼도 그 장비만 잘못되고 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이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이제 이 무인 잠수정 기술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그 무인 잠수정이 흡수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하고 유인 잠수정은 암만 해도 보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발전이 늦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인 잠수정 쪽으로 그냥 해서 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무인 잠수정으로 요즘 뭐 보면 다 무인화로 되고 있고 그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용화되는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 잠수정도 실제로는 더 많이 쓰일 수가 있는데 현재 무인 잠수정은 그 배 위에서 무인 잠수정까지 케이블을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케이블 없이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있는데 케이블이
없는 경우는 자기가 안에 자기 잠수함 안에 배터리 전원을 갖고 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원이 한계가 있어서 수중에서는 충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속에서는 통신이 문제가 됩니다. 공기 중에서는 전파로 초당 30만 킬로를 갈 수 있는 그 전파나 빛을 쓰는데 물속에서는 초음파를 쓰거든요. 초당 1.5 킬로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레이트도 낮아가지고 통신 문제 때문에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이 케이블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배가 움직이면 케이블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사고가 나고, 아까 11,000m짜리 그 잠수함 유실됐다고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두 개가 다 케이블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인 잠수함은 그런 면에서 그 작업이 유리한 그런 게 있고요. 예, 김동성 박사님은 여러 번 타셨으니까 그 의견에 좀 반대되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일단 오늘도 계속 심해가 어떻다라는 강연이 계속 있었지만, 그러니까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인과 유인의 차이는 굉장히 확연해요. 그러니까 무인은 그냥 어떠냐면 무인 잠수함 내려가서 연구자들이 보는 건 모니터밖에 못 보거든요. 그리고 뭐 밑에서 잠수함이 작업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흐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그 작품 앞에서 그 작품을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과학은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직접 눈으로 봐서 판단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거리감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무인 잠수함 같은. 저도 이제 아까 잃어버린 가있고 11,000m 간 게 사실 제가 그거 갖고서 마리아나를 또 국제공동연구 갔다가 그게 3개월 뒤에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제가 잠수함 타고 본 거랑은 이 퀄리티가 달라요. 일단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 이런 거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럼 김문서 박사님은 그런 그 유인 잠수정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미진한 기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기술 개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두 분이 유인 잠수정하고 무인 잠수정의 장단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유인 잠수정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5일 동안은 산소 공급을 해주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버리고 그 사람이 탄 거주구가 위로 떠오르게 이렇게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 그 뭐 내려갈 때 유선은 써놨느냐고 이제 그 프랑스 과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비를 만들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미술 작품 예를 들었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TV로 안 보고 야구장을 가는 이유, 우리가 관광을 가지 않고 명승지 비디오로 보는 것과 직접 여행을 가서 보는 것과는 다르죠. 과학자들은 현장에서 그 현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사실을 연구해서 여태까지 과학 발전을 이뤄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사실은 과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기를 그 원하고요. 그게 이제 요새는 과학기술이 공학기술도 발달하고 해서 아마 예전보다는 좀 더 훨씬 그 안전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이런 장비들이 심해 그 과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우주선은 타고 저 멀리 뭐 화성도 간에 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바다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쪽으로 기술 발전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원래 이제 로봇과 인간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깊은 바다에서 로봇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까 심해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 심해 생태계에 대해서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의 생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선생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저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랑 이런 애들은 뭐 먹고 사나 걱정을 한참 했더니 그 화학합성 생태계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서 이렇게 좀 안도에 그 숨을 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화학물질 만드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바닷속에 화학합성 생태계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화학합성 생태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학합성 생태계는 용어가 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지구의 생태계는 우리가 뭐 오늘 강의에서 나왔지만 광합성을 의존하는 생태계가 있어요. 빛을 받아서 가는 것. 그거와 다르게 크게 또 하나가 화학합성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빛과 상관없는, 태양과 상관없는 생태계가 있는데, 오늘 주제가 심해가 됐듯이 아까 강의에도 나왔지만 심해가 우리 해양 전체 9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근데 이런 심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까 나온 열수분출공, 그러니까 이 침리 굴뚝이 있고 막 블랙스모커가 이렇게 연기가 뿜어져 나왔잖아요. 그런 열수분출공 생태계가 있고요. 화학합성 생태계에는, 생물군집에는 또 하나는 이제 용수역이 있습니다. 용수역. 예를 들면 용수역은 이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살살살살 피어나온 이 두 가지 생태계가 크게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화학합성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견된 거는 지금 3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지구상에 처음 발견됐는데 왜 중요하냐면 심해가 어떤 것이냐는 강연을 들으셨지만 심해는 상당히 요즘에 해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학합성 생태계인데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그 깊은 바다에 먹이도 없고 빛도 없는데 생물들이 아까 조개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개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새우 같은 경우는 1m 바위 1m에 막 500개체, 600개체가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낮은 바다보다 생물이 그 열수분출공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 그게 이제 미국의 엘비노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놀란 게 뭐냐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거기 있는 생물들이 먹지를 않아요. 동물은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생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안 먹고 사는가. 그래서 그걸 살펴봤더니 아까 열수 안에 그 유화수소가 있고 그 분출하는 굴뚝 안에서 지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거를 산화시키는 공생박테리아를 그러니까 유황세균 이런 것을 몸에 갖고 있어요. 거기 있는 개, 조개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거를 화학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시켜서 나오는 에너지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안 먹고 공생박테리아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런 특이한 기작을 거기에 갖고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튜브웜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새우도 그렇고 조개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이한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그 열수분출공 지역이 지구 처음 탄생의 환경과 비슷해요. 빛이 없는 조건, 그다음 화학적으로 굉장히 자욱한 한계, 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생물이 살고 있는 거에서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생명 탄생의 비밀을 거기서 밝히겠다고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열수분출구의 온도가 약 한 2-300도 돼요. 2-300도 되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에게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진짜 소방복을 만들거나 뜨거운 거에 견딜 수 있는 우주복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인간에 필요한 다른 어떤 저희가 뭐 가스나 여러 가지 자원들 거기에 이제 광물자원 열수분출공에는 금과 은이 많아요. 아까 망간 단계 보이시면 거기는 뭐 구리, 니켈이 많지만 열수광상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있는데 금은 고부가 가치 광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그리고 그런 데가 있는 데가 다 이렇게 판 경계역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자꾸 거길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요즘에 해양의 심해 연구는 거기가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해 주시길 지구 그 생명 탄생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예전에 뭐 다윈 같은 경우는 그 심해는 별로 변화가 없어서 환경 변화가 없어서 옛날에 만들어진 종이 그대로 화석처럼 그러니까 살아있는 화석처럼 유지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아요.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이 거기 있는 뭐 지금 슬라이드를 계속 이렇게 생물들이 이렇게 좀 사진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개도 보였지만 개가 눈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개비류나 이런 게 보면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들은 호열성이에요. 열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원시예요. 원시 진화적으로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따개비류도 형태가 굉장히 오전적, 진화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그런 생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그 생명 탄생의 비밀을 거기서 밝히겠다 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안쪽을 보면은 생명 탄생 비밀도 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먼 뭐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생태계에서 어떻게 생명들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예 굉장히 정말. 정말 모르는구나라고 자꾸만 반성이 드는 시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주제로 연결해서 넘어가겠는데요. 계속 또 이런 궁금하기도 하고 내려가 보고 싶기도 하고 막 파헤쳐 보고 싶지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그런 심해 생태계에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또 다른 자연 파괴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 세 분 중에서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조금 전에 김동성 박사님이 그 우리가 공해라 하면 주인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엔 해양법에서는 그 공해상에 있는 자원 이거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힘이 있다고 거기 가서 먼저 그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공해를 관리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해저기구라고 ISA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심해에 있는 자원, 뭐 육상자원도 마찬가지지만 인류가 자원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은 개발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난개발을 하다 보면은 항상 환경 문제가 뒤따르고요. 해서 국제해저기구에서는 지금 심해는 거의 우리가 지식이나 이 생태계가 우리가 가서 훼손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저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자원을 개발하려면 미리 가서 거기에서 환경 연구도 하고 여기에 생태계가 어떤지 그리고 개발할 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가가지고 여기 가면은 돈 되겠네 하고 막 가서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서 뭐 신약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온도가 높은 곳에 사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광물 자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점점 해양과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개발하게 될 거는 뻔한 일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환경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래전부터 계속 유지해온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훼손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 열수분 출곤 같은 경우에는 그 열수가 나오면서 이제 그 굴뚝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그 구멍이 점점 침전을 하다 보면 이제 막힙니다. 그래서 보통 한 3, 40년 지나면은 거기가 막히고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황화수소가 안 나오고 하면은 그 주변의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또 열수 분출공에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자원으로 개발을 하려면 이미 죽어버린 그런 그 굴뚝 생물이 안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으로 개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뭐 다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 보여드린 망간 단계 이런 거는 저희가 ISA 조금 이렇게 규제를 받고 컨트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많은데 열수강상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사실은 자기네 나라 땅 안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규제가 망간 단계나 이런 것보다 좀 덜해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거기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 이웃한 국가 중에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좀 단순한데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도 계속 나왔지만 사실 심해를 우리가 잘 몰라요. 과학자들도 잘 모르고 알고 있는 거는 극히 한 5%, 10%도 채 안 돼요. 근데 그럼 과연 이거를 이 다음에 인류 미래 후손에게 어떻게 남겨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지 그 고민을 더 깊게 또 더 세밀하게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그런 걸 건드리지 말고 알아가는 과정을 좀 더 거치고 난 다음에 진짜 인류가 육상에서 더 이상 얻을 이제 가장 싸움을 일으키는 거는 광물 자원하고 생물 자원이거든요. 가장 가치가 높다고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연구들을 했어요. 이미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좀 시간을 뒤에다 놓고 좀 더 인류 기술도 좀 더 개발돼서 우리가 좀 더 발전돼서 환경을 좀 더 지킬 수 있는 기술도 더 지금보다 좋아지고 심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서 좀 진짜 지금은 최소한의 접근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예, 두 분께서 지금 논쟁을 하시는데 저희 해양공학자들은 지금 이걸 개발이냐 보존이냐 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놓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 집광기나 테스트 로봇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보면은 심해저의 망간 단계 채광하는 집광기 그 테스트 배드를 만들어가지고 동해에서 이제 성능 시험을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한 그 열수 분출구 주변에 이 광물들이 퇴적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그 표층을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수중 로봇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환경 파괴 최소화 시키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저는 아까 듣다 좀 궁금했던 게 심해에 있는 생물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마 이렇게 우주선에 딱 제가 자꾸 헷갈려서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잠수정이 내려가서 불을 쫙 켰을 때 깜짝 놀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감지하는 감각들이 발달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이런 잠수정 같은 게 내려갔을 때 소리가 나거나 또는 뭐 엔진 같은 것들이 뭘 내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 심해 어떤 생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심해에 있는 생물들의 감각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발달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인 잠수정이나 또는 무인 잠수정이 내려갔을 때 그런 감각기관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간단히요? 뭐 오늘 아까 발표에도 좀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일단 알려진 거로는 아마 소리에 가장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소리에 가장 민감해서 이 소리가 나는 거에는 뭐 잘 반응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 자체가 이렇게 느껴지는 몸 자체가 그들이 그런 어떤 주변의 변화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이제 그런 기관들이 있죠. 몸 자체에 그들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기관들이 있는데 피해를 주는 거는 글쎄요. 뭐 저희가 인간이 그 상대의 입장이 돼봐야 하는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잠수정이 가서 건드릴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의 아마 그 생물들 자체가 살아가는 그 생태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보충을 김 박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 생물들이 이제 외부의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육상이나 이런 데서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오감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심해 생물도 심해 생물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감각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왜 요새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잖아요.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이게 시끄러워서 이사를 가는 생물이 나올 정도로 바다도 요새는 소음이 심합니다. 배가 갈 때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보다 소음이 심해지니까 훨씬 목소리가 커졌대요. 그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더 많이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체중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음 피해는 청각을 이용을 하는 생물들한테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또 물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는 소리가 이 전달되는 속도가 물에서는 한 5배 정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빨리 멀리 그 전달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 큰 소음이 나면은 생물들한테 피해가 클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각뿐만 아니라 이제 무척 추동물 같은 경우에 청각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 이런 애들은 이제 주변의 압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촉각이나 이런 걸로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 수류가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그런 거에서 그 금세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정막에 쌓인 그리고 영겁의 세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던데 사람이 들어가서 휘젓기 시작하면 사실 피해가 있기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사 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해양 생물학자는 아닌데 그 공학자로서 그 이번 올 4월 5월 달에 태평양 네, 죄송합니다. 태평양 마리아나 탐사할 때 그 열수 분출구 옆에 이제 베이트 트랩을 갖다 놨습니다. 이제 원형 한 1m 직경 한 1m 되는 그 개통발 비슷한 거를 동해에서 쓰고 있는 거. 베이트 트랩이요? 그 미끼. 먹이 있는 그러니까 낚시할 때 쓰는 이렇게 통발 같은 거예요. 안에 이제 고등어 이제 온누리호 주방에 있는 그 고등어를 이렇게 잘라서 넣어가지고 넣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공교롭게 그 심해 장어가 들어가가지고 한 1m 넘는 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몸도 못 가누면서 그 안에서 뺑뺑 돌다가 이제 저희한테 잡혀온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열수가 아까 보시면 개들이니 새우니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그 통발 주변에 쭉 우리가 이제 야구장에 보면 야구장에 관중석에 스탠드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개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먹이는 먹고 싶은데 안에서 이제 장어가 이제 헤매고 있으니까 못 가고 이렇게 쭉 둘러서 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도 물속에서 상당히 이렇게 청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장어의 운명은 어떻게 됐나요? 표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예, 먹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해양생물. 김동선 박사님께서 표본으로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수면까지 끌어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럼 심해 예를 들면 3,000m, 4,000m, 5,000m에 살고 있는 생물을 위로 올렸을 때 과연 살아있는가? 답은 대부분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고체와 액체, 몸이 고체나 액체로 다 채워져 있는 애들은 저희가 잘만 갖고 오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단지 기체로 되어 있는 물고기 부레 같이 그건 이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터집니다. 그런 기체가 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있는 개, 새우, 그 다음에 조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천 미터에서 채집을 해와서 영선 안에 수조에 넣고 살려서 연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어는 그때 장어는 저희가 그렇게 살려올 조건이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럼 박제로만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료로 남아 있죠. 연구 시료로. 아, 예. 예. 예, 안타깝습니다. 예.